계속 간증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만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됐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3년이 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심의 역사심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와,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약간 제 남편이고 그 신위지를 해야 되죠. 예. 다 이제 훈련을 받고 악기로 또 저기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답답하신 거죠. 이놈의 며느리는 언제 나타나나? 에? 이 자부는 언제 나타나나? 그러면서 저 고대를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시기를,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 격언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너무 희한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한국 격언으로 이런 걸 주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저희가 지하 성전이고 이렇게 4층 이제 저희 집이었거든요. 이제 집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반대쪽에서 그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신문이 이제 크리스찬 쪽 신문이라서 이렇게 하단 광고에 보니까 크리스찬 문화원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근데 저희가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 캠퍼스, 서울 캠퍼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 찬양하는 딸을 잡으려면 찬양하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이제 그날 제 그 남편을 이끌고 그쪽으로 갔더니 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첫눈에 딱 알아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정말 긴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어찌어찌해서 저 이제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이제 어떤 선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20살 때니까, 그쵸. 얼마나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 선교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이제 그 연습할 장소를 저희 교회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저는 그냥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지금 노래 들으신 거다시피 아주 큰 소리로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 예언 주신 말씀이 5월 달에 행하리라, 5월 달에 행하리라, 웨딩 마치 그러는 거예요. 제가 20살인데.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거기 이제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니만 그 알아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대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나서 3일 금식회를 다 같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다들 이제 금식을 들어가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5월 달에 정말 20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개월이 있다가 이제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간데, 결혼을 했으니까 산부인과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 그 자궁 안에 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었던 거예요. 정말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걸 알지 못했을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 가운데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고 했던 말이 아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 암이 이렇게 그거를 초음파에 검사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걸 막상 여니까 이제 보인 거예요. 다른 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떼려고 열었다가 그걸 열어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썩은 그 또 암이 될 만한 그 혹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저한테 결혼을 명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정말 지금 이 노래하는 것도 이 모든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고 입을 제가 벌리고 있지만 제 안에서 노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그 성전에서 그 지하 성전이니까 딱 문을 잠궈놓고 혼자 미친 듯이 문을 잠궈놓고 그 찬송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이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했을 때 큰 소리로 막 내가 정말 공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했었는데 거기 큰 거울이 있거든요. 저희 성전에. 근데 제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의 모습은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정말 정말 못생기고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난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군요 주님. 근데 제가 또 찬양을 막 하다가 또 한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정말 카리스마 있고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대단해지고 위대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그 영혼들이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 포스가 다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정말 영원한 우리의 정말 반석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거,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연약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 없어요. 두려울 수 없어요. 걱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결코 그 사람을 떠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걸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피난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오,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